위클리 투자 디슈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이와 관련된 전략과 이슈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합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도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희 일정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실적 발표가 일단 메인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내내 목요일, 금요일까지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별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자면 또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 뒤를 이으면 목요일에는 국내 기업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LG 그룹주들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현대차까지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이렇게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번 주는 실적에 의해서 또 종목별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리스크가 시장의 중심을 좀 흔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내일 알파벳이랑 테슬라의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종목들에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테슬라 실적 발표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 7월 초에 테슬라 2분기 인도량과 생산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1분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네. 1분기에 테슬라는 38만 대라는 굉장히 저조한 인도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관의 예측치인 42만 대보다 훨씬 이제 하회하는 성적을 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인도량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인도량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인도량은 44만 3,956대로 발표가 됐고요. 생산량은 41만 831대로 예측치인 한 41만에서 42만 대보다 이제 웃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많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쌓여있던 재고도 같이 털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는 크게 상향이 됐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한 4.8%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차 판매 감소폭이 굉장히 이제 늘어났다라는 이제 기사도 같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에는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2분기 신차 등록 건수가 무려 24%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부분은 ESS 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7월 초에 인도량 생산량을 발표를 했을 때 ESS 에너지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 AI 열풍이 AI 열풍이 불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ESS 인도량도 같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도 2분기 ESS 인도량은 9.4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한 157% 정도 증가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한 132% 정도 급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아직 테슬라 전체 사업에 있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매출 규모는 한 10% 에서 2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AI 수요가 확장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ESS 사업의 성장도 같이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쪽의 시장 점유율 확대해 나가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2023일에 2분기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가격 할인 정책을 많이 시행을 맞아요.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영업이익률이 꺾이고 있는 추세인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EV 수요가 좀 안정화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정을 미루면서 약간 악재가 됐지만 로보택시라던가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ESS 쪽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충격들이 흡수되고 있을지를 보셔야 될것 같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테슬라 실적을 보실 때 함께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실적 일정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블록딜에 대해서 사전 공시 의무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요. 사실 블록딜 자체가 아무래도 지분을 파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장전에 알려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맞아요. 투자자분들이 아이고, 블록딜이 됐네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전 신고가 좀 의무화됐을 때는 주가에 대한 충격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소 30일 전에 의무제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치를 대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요. 이제 사실 예고되지 않은 블록들의 경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제로도 지금까지 많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블록들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가 2021년에 상장이 되고 상장된 지 한 달여 만에 주요 임원진들이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라 신풍제약도 2020년, 2021년 좀 여러 차례 이렇게 블록딜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좀 속출을 했었던 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사전 공시 의무제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2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제가 24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또 이제 블록딜 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한 달 사이 한 20개가 넘는 상장사의 주요 주주들이 블록딜 방식으로 보유했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심지어 이제 공시 의무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10%대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까지도 좀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24일부터 이제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이라든지 주요 주주가 전체 발행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을 거래할 때 이런 거를 최소 30일 전에 가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거래 기간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제도입니다. 네네. 물론 뭐 주식 배당이라든가 인수합병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약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가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뭐 이사, 감사를 비롯한 내부자를 그 내부자를 비롯해서 의결권을 있는 주식한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은 연기금을 비롯해서 집합투자기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는 이번 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라는 점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이 의무제를 위반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라든가 거래 금액이라든가 위반 행위 등의 경중을 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게 최대 2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이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도 어쨌든 사전에 30일 전에 이제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보니까요. 네네.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이때쯤이면 대량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높이는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살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가 내일 모레부터 시행된다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블록딜과 관련된 정보들을 그래도 조금은 더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이제 GDP 2분기 예비치가 또 발표가 되고 국내에서도 이제 실질 GDP 속보치 발표가 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깜짝 경제 성장률 1분기 때는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뭐 소비 둔화 이야기도 있고 내수 부진 이야기도 있는데 이 앞으로의 GDP 현황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기업들의 성적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성적표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사실 지난 1분기 GDP는 굉장히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성장률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기도 했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2분기 전망은 사실 다 한국은행이라든지 해외 투자은행이라든지 경제연구소라든지 다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약간은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2분기 이번에 실질 GDP의 경우에는 0.2%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뭐 IB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이제 돌아설 것이다.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분기가 굉장히 잘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1분기 GDP가 깜짝 성적을 보였었던 이유는 기저효과를 우리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1분기만큼의 깜짝 성장률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대부분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뭐 수출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내수 경기 상황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AI 투자가 지속되고 또 글로벌 제조업 경기도 회복 조짐이 보여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IT 쪽 자동차, BIT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 흐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 목표치인 2%대 수준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장바구니 물가 폭등이 문제가 되던 농산물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는 오름세가 둔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고물가 고금리 영향이 계속되면서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건설 경기는 여전히 좀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굉장히 이제 격차가 심화된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 경기는 이제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바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수는 지금 많이 골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소상공인 줄폐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내수가 경제 성장률만큼은 충분히 따라와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경제 성장률 1분기에 보여줬던 깜짝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1분기에 워낙 좋았다 보니까 2분기까지 아주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번 주 발표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사실 국내 기업들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HBM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또 실적을 잘 냈을지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컨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매출은 16조 1,886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5조 1,923억 원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2분기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 이제 SK하이닉스의 영업 손실을 냈던 거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때 한 2조 8,82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올라서면서 그렇군요. 큰 폭의 실적 반등이 있을 것이 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컨센대로 나온다면은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 이익을 기록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다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했고요. 평균 판매가도 이제 한 1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2분기부터 HBM3E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디램의 평균 판매가 상승폭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을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일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맞죠. 상황이거든요. 이쪽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한 상황이고요. 지금 8단에 대한 양산 수율이 한 70%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됨에 따라서 하반기까지도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도 HBM3 하반기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같이 맞아요. 나오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협상력까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HBM3 납품 물량은 SK하이닉스가 대부분 독식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HBM3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HBM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은 각각 한 14.2% 그리고 22.3%대까지 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HBM 시장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 실적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일정으로 조금 더 넘어와 보시면은 화장품주들도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K뷰티 열풍이 굉장히 크게 좀 불면서 최근에 보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정말 그 K뷰티들이 잘 팔린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월부터 좀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약간 올라오는 것 네. 같던데 2분기 실적 K뷰티 주들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동안의 화장품 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이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어요. 중국 시장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던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K뷰티가 중국이라는 시장을 넘어서 뭐 미국, 일본, 유럽까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4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그중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번 주에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LG 생활건강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 2분기 예상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이 한 1조 7,800에서 7,9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한 1,523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이렇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면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6% 수준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브랜드사보다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이번에는 이제 화장품 쪽의 매출이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LG 생활건강이 지금 일본 쪽에 MZ 세대들을 타깃을 해가지고 그 색조 브랜드 중에 힌스라는 브랜드 알고 계시죠? 네네, 알아요. 네, 이 힌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비바웨이브거든요. 이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한 75% 정도를 인수를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인수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하고 한 3개월 동안 66억 원의 매출과 8억 5천만 원 정도의 순 손실을 냈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는 조금 중국 이외에서 LG 생활건강이 유의미한 성과가 가시화되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생활용품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최근에 생활용품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확대를 하면서 수익성을 챙기고 있고요. 이제 올해 초부터 LG 생활건강이랑 쿠팡이 직거래가 다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온라인 채널의 성장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용품 쪽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료 쪽은 지금 탄산 경쟁 굉장히 막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부진합니다. 그러면서 원가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LG 생활건강이 이거에 대해서 판가로 전가시키지 않으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K-뷰티가 좋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굉장히 맞아요. 또 잘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대형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도 몇 가지 좀 조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 제가 2분기 예상 실적의 증권사 리포트를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네. 증권사마다 이제 좀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1분기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2분기는 1분기와 비교해서는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다.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비중을 넓혀가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번 2분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부진이 실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그렇군요. 현재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사업 재정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브랜드의 채널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유통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 법인에 대한 영업 적자 2분기에는 한 220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3분기까지도 한 106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사업의 효율화를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은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2025년 이후에 중국 법인의 수익성은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찌됐건 중국 사업이 조금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비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중국 부진을 압도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중국과 비중국의 해외 매출 비중은 각각 13%, 24%로 비중국이 크게 압도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도 중국의 적자를 비중국 이익이 모두 커버하면서 전사의 이익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지난 1분기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를 인수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번 실적에 이제 코스알엑스에 대한 실적까지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 코스알엑스는 지금 북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뭐 유럽, 일본 140여 국가 이제 진출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네네. 전체 매출 가운데서 한 90% 이상이 해외 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2분기 코스알엑스 반영분 매출액은 한 1230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350에서 4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에 보여줬던 깜짝 이익이 2분기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부진 그리고 지금 중국의 사업을 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이게 2025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됐고요. 네. 어찌됐건 지금 비중국 쪽에 대한 이익이 늘어
늘어나고 있고 코스알엑스의 모멘텀은 지속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3분기, 4분기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대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국 쪽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면서 비중국 쪽으로 넓혀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역시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예정돼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위클리 투자 핫 이슈 시간이었고요. 주식 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